엄청난 팁. 오. 야, 얘네. 너라는 멜로디 들어본 적 없는 You're my song. 큐! 튜토리얼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바로 냥꾸 대전쟁입니다. 냥! 네,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원필입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컴백을 하셨잖아요. 타이틀곡 네. You Make Me 한 소절 짧게 불러줄 수 있나요? 놓지 말아줘 네가 있다는 게 나에게는 마지막 희망 한 줄기의 빛이니까. 와, 너무 좋네요. 저희가 이렇게 또 뮤지컬을 같이 하게 되었잖아요. 네. 뮤지컬 태양의 노래, 저희가 또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 짧게나마 노래로 불러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너라는 멜로디 들어본 적 없는 You're my song. 귓가에 계속 맴도는 너는 sweet love song. 여기까지. 네. 네, 꼭 공연 보러 와주세요. 네. 자, 오늘 우리가 해볼 게임이 바로 냥꾸 대전쟁인데요. 네. 게임을 해보러 갈까냥. 아, 이것도 해줘야 돼요. 아, 가볼까냥. 네. 하나, 둘, 셋. 가볼까냥. 전투 개시 눌러보겠습니다. 어, 적의 성을 공격하자냥. 아이콘을 탭하면 머니가 필요하면 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자냥. 아래 아이콘을 탭해보자. 어, 지금 나왔어요. 지금 냥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되게 독특하게 죽이네요. 동그란 고양이가 이겨야 돼요. 어, 머니를 늘리자. 머니를 늘리자. 아, 대포 발사 눌러볼까요? 아, 의미가 없긴 하니까. 아, 근데 네, 네. 저희까지 안 간다고. 천사가 돼서 올라가요 애들이. 어, 승리. 이제 바로 미션을 수행해 볼까요? 어, 좋아요. 100을 구성하여 세계를 정복하라냥. 세계 편 1장 발편 클리어. 근데 추가 미션이 있네요. 기본 캐릭터로만 덱을 구성하여 클리어하기. 저희는 또 슈퍼 계정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캐릭터들이 있는데 레어와 이런 게 없는 것들,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것들이 기본인 것 같거든요. 오, 고양이 빌더. 이게 막 선택하면 모양이 고양이. 바뀌거든요? 얘 한번 진화시켜봐. 진화시켜. 오! 모이카! 어, 스타일리시한데 고양이가? 아, 그냥 고양이에서 고양이 빌더가 되고 나중엔 머리가 자라네. 오, 얘 한 번 넣자. 우리 머리 자란 건 넣자. 그래. 달? 자, 달! 가보자! 가보자! 네. 모이카 들어와! 모이카. 어, 귀여워 귀여워. 오, 뭐 펭귄도 있고. 모이카로 시작을 해야 돼. 모이카. 자, 이번엔 누가 할까? 그다음에... 그래, 붉은 다리. 하나. 오, 잠깐! 두 정도야? 너무 좋아하네. 그 다음에 아, 다리로 다리가 한쪽 서 있어. 까치발 들고 있어. 너무 좋아요. 기린, 어머 기린, 기린 귀여워. 어머, 대박, 귀여워. 저 뛰는 거 봐. 어머 귀여워. 아, 이거 머리로 때린다 이거. 레벨 업하고 yeah. 발사할게요. 네, 좋아요. 예스. Yes. 손 머리 죽었다. 어머 다리, 어 이미 그냥. 충분히 다 발라버렸어요. 기본 덱으로만 이긴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두 개를 증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 도전 레전드 스테이지를 정복하라냥. 오. 선생님 봄이에요. 별 4개. 추가 미션은 비밀 연애 통신부 네. 이상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기. 네. 이번 미션은 살짝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 이번 미션은 팁을 얻어보는 거 어떨까요? 첫 번째요. 이거? 응. 자, 순서대로 말해요. 15초 동안 한 개의 주제를 5, 4, 3, 2, 1 글자 수대로 답하라. 기회 두 번. 밥 먹고 싶다. 우유 먹기. 세 글자, 세 글자. 이야. 잠자기. 세수. 가득자. 콜, 콜 전화 아니야, 콜. 콜. 맛있는 거 사. 한남동 집. 신발 사. 어,
땡! 빵! 몇 초야? 에? 15초 넘겼다고요? 15.5초? 그러면 된 거죠. 15초 안 넘어갔으니까. 15.5초? 텐데 성공이죠. 성공이잖아요. 15초 안 넘어갔으니까. 성공입니다. 아. 되게 다행이다. 소박하시네요. 돈이 진짜... 많아지면 빵이 먹고 싶다. 제가 빵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주세요. 우리 빵 원필씨. 네, 감사합니다. 이게 팁이에요? 네, 팁 맞는 것 같긴 한데요. K가 하면 된대요. 야, 이걸 또 뽑아버리네. 엄청난 팁. 감사합니다. 좋은 팁 주셔서 감사해요. 별 4개. 네, 이걸 누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기프트카드를 비밀... 더 드릴지 아니면... 그러면 비밀연애 통신부로 하겠습니다. 그래. 네, 여기 뭐 제가 써야 되는... 아, EX랑 레어만 써야 돼요. 어, 스타 귀요미 저거 하고 싶어요. 네. 이거 진짜 하고 싶어요? 너무 이뻐요. 네,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아니, 난 스타 귀요미. 목소리를 우리 둘 사는니까 넣어주면 안 돼? 네? 고양이가 목소리래요. 넣어줍시다. 아, 네,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라도 선택해줘야 마음이 안 아프잖아. 갈게요. 가자! 야? 이번에는 졸라맨 드림. 가자. 자, 가자. 우와! 우와! 어, 이거는 어, 나태주 선수님 같아. 예, 아까 우와. 오. 우와. 야. 스타기요. 진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쳐요? 모태솔로 나왔어요. 아, 이미 끝난 거 같은데. 어? 어, 어제 군대로 큰 거 나왔어. 계속 나오네. 어, 지금 뭐 막강해. 지금 거의 반반인데? 여기 세네. 어, 세다. 저기 곰돌이 친구들이 엄청 세. 엄청... 우리 밀리고 있어. 빨리. 어, 진짜 밀리네. 안 돼. 이게 이렇게 어렵다고? 어떻게 스타 기염이 깜깜하네. 죽었어. 스타 기염이 뭔, 쟤 뭐 응원단장 느낌인데 쟤는. 그 공격을 못하는. 어, 우리 졌어. 네, 미안. 미안하다. 미래 침략, 세계를 구하라냥. 미래편 1장, 달을 클리어하라. 추가 미션은 레어 뽑기에서 획득한 고양이를 포함시켜서 승리하라. 아, 레어 뽑기. 레어 뽑기. 가보자. 갈게요. 예. 누가 나올까? 어, 오기.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뭐냐? 뭐야? 해적인가? 해적 그냥. 뽑아. 센 고양이 나왔는데. 뭔가 나왔어. 뭔가 나왔어. 응? 이런 게 나와? 여기 있다, 고양이 예정. 여기 있다, 무도가. 자, 됐지? 나 진짜 센 거 넣을게. 이제 그냥. 자유롭게. 얘를 넣고. 야, 얘 봐라. 이런 게 있네? 이거는 진짜 질 수가 없어. 이거 지면은 이제 빵씨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오, 상대방 색깔이 바뀌었어. 빨리 이제 점사가 하마가 녹겠어. 우와, 바로 죽이네? 이 한 명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어, 쟤 혀가 이상해. 이거. 해보소. 혀가 네 개네. 와, 저거 뭐야? 와, 대박이다 이거. 얘 좀 확대하자. 확대해줘 좀. 대박이다. 얘 어떡하지? 야, 얘네. 얘야. 쟤 해머 뭐야? 얘야. 와, 이겼어. 이미 저 성보다 우리가 더 커. 그러니까. 그래? 그냥 우리가 성을 부실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미. 브라보. 네, 이렇게 기프트 카드 총 네 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와. 오늘 대결 모드는 총 3판 2선승제로 진행되고 각각 양코 도장 초심의 방을 플레이하여 더 높은 스코어를 기록한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자는 자신의 사인이 담긴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증정할 기회를 얻게 되고 패자는 양코 대전쟁 속 주인공이 되어 한 편의 동화를 그리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레어가 제일 센 거죠? 뭐가 날 닮았어? 저 카이 동호 씨. 카이 이거? 아니... 아, 우리 여름이니까 여름의 카이로 넣어야겠어. 그래? 어, 좀 기괴한 거 하나 넣을까? 진아. 오, 어깨가 더 생겼어. 얘 넣자. 그래. Let's get it. 어, 빨리 나와. 뭐 안 나와요, 엄마. 어, 빨리 나와. 잠깐만. 뭐 쓸 수가 없어. 아니, 잠깐만. 기다려, 다람쥐야. 잠깐만. 그래, 나다. 사랑해, 사랑해. 아, 예뻐라. 너무 예쁘다. 이게 호랑이. 나였어, 여름의 카이. 호랑이. 와. 다람쥐야, 미안해. 오. 와, 얘 색깔이... 왜 이렇게 커? 기괴한 거 내볼게. 와. 와. 대박아. 진단다리. 뭐야, 귀여워. 쟤 앉았다. 강아지 서 있어. 아, 제가 앉아가지고. 앉아서 가위... 공격을 하네. 어, 신기한 친구네. 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 못 죽였는데. 어, 백호. 20초 남았어. 20초 남았다. 세 마리 인도였어.
어떻게 된 거야? 77,718점. 아. 네. 고양이 퀘스트 귀엽다. 된 거 같은데? 됐어? 어, 갈게. 예스, 가세요. 좋았어. 왜 이렇게 덜인 거 같아, 나는? 아니야, 잘하고, 진짜 잘하고 있어. 17,000인데 앞에 70,000을 어떻게 한 거야? 반환점. 뭔가 굉장히 많거든, 지금. 되게 화려한데? 되게 화려하지 않아? 공 하나 더 붙어야 될 것 같은. 와. 이 공 하나 더 붙어야 돼. 이 그림. 10만점에 정말 가지도 못했어. 예스. 이런 노래, 포크레인 한번 넣어야겠다. 널 믿겠어. 1위. 어? 아니, 넌 뭐야? 왜 움직이질 않아? 어, 뭐야? 얘 왜 아무것도 안 돼요?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포크레인 잘못 골랐어. 뭐 공격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포크레인 널 믿겠어. 어? 발사! 백호, 백호야 가자! 백호 가자! 아니 왜 이렇게 점수가 진짜 잘 오르는 거야? 왜 이렇게 가자. 벌써 4만 점이야 이제. 몰라 나도, 너 친구 이름 몰라. 와 멋있다리. 7만 점 가자! 표정 8만 가겠구만! 어제! 아니 갑자기 10만 가자 10만! 갑자기 왜 이렇게 점프가 되는 거야? 내 핸드폰에 뭐 했어 이거 지금? 아니야! 이거 내 실력이라고! 10만 점이야! 끝났다! 11만 점? 11만 945점입니다. 근데 제가 플레이를 한 결과 그냥 비주얼적으로만 캐릭터를 설정하는 것보다 골고루 섞는 게 좀 더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스타기요미도 넣어주면 좋겠다. 예쁜 캐릭터들이 좀 센 것 같아. 나도 아까 요정 같은 캐릭터 쓰니까. 고양이 보살. 고양이 보살이요? 네, 보살. 아까 고양이 열에 닿은 보살. 아, 이건 너무 이거. 약하잖아. 아니, 그런 게 나, 하나씩 나 있어줘야 얘들. 된다니까, 그런데. 아, 나 얘들. 나. 그래요. 갈게요. 네. 오. 어머. 오. 열에 나왔어요. 오. 어, 얘 센데? 오. 우와, 얘 발로 그냥 밟아버리네? 우와. 어, 얘 센데? 잠깐만. 대박아. 발로 온 것 같은데? 근데 점수 600점밖에 안 되었냐? 아, 내 생각에 이거 많이 뽑아야 되는 것 같아. 되게 더뎌. 공 하나 더 붙여야 돼. 3분이나 남았어요. 나 글러 먹은 것 같은데? 아, 글렀어, 이거. 아니야, 포기하지 마. 솔직히 포기 안 했어. 그래, 열심히. 나 비장의 무기 하면 한번 준비할 거거든. 6,600원짜리. 어? 오. 오. 이거 뭐야? 근데 많이 느린데? 굉장히 느리네. 뭐야? 아니, 또.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승부를. 전 이미 글렀으니까요. 한 번씩 다 뽑아볼게요. 그래요. 이미 벌칙은. 그냥 글른 거 같아. 먹기식 할 것 같아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골골 뽑으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보살 뽑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모이칸 뽑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그 팁을 무시한 죄. 날 무시한 죄. 4만 점. 뭐 한 거예요, 방금?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 글렀어. 아유, 몰라. 아유, 53,810점. 아, 뭐가 이렇게 안 올라. 승리의 여신. 네, 이렇게 K와 함께 플레이를 해보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연습실에서 보다가 이렇게 또 게임을 해가지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공연도 만들고 앞으로 더 친해집시다. 네. 네. 네, 오늘 플레이한 바로 냥코 대전쟁은 구글 플레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또 다른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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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옛적에 고양이 냥피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냥필은 땅에 떨어진 사과를 발견했어요. 배가 고팠던 냥필은 사과를 맛있게 먹었지요. 아, 졸려. 그날 밤 냥필은 몸에 이상함을 느끼고 잠에서 깼어요. 무언가 이상했어요. 주위의 건물들이 평소보다 훨씬 작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뭐지? 세상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깜짝 놀란 양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양필은 괴물처럼 변해 있었어요. 우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분노에 가득 찬 양필은 이곳저곳을 부수며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KN님이 나타나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추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양필이여 착하지 진정하렴.
기적이 일어났어요. KN님의 미소에 세상이 하얗게 빛나더니 양필의 모습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KN님. 그래, 착하게 살으렴. 그리고 양필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 엄청 졸려. 아, 잠깐만요. 아, 아, 벌칙이 엄청난 것 같구나. 열심히 할 거야. 됐나요? 주위의 건물들이 평소보다 훨씬 작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 너무 빠른가? 야, 끝.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은하님과 함께한 튜토리얼 꿈의 정원 에피소드에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요.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Hello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love and interest all over the world. 그럼 댓글들을 확인하러 가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칼바람님, K는 이제 벌칙을 즐기고 있는 게 분명해. 아니에요. 제가 벌칙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요. 안효정님, 이런 완벽한 조합 만들어주신 분 사랑합니다. 진짜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 여자친구 러블리즈라서 행복하네요. 앞으로도 여자친구 러블리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TGJ님, K님과 은하의 조합이라니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가슴이가 팡팡 터지는 조합을 만드는 우리 튜토리얼 제작진 여러분이라면 앞으로도 더 재밌는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K님도 튜토리얼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네, 앞으로도 튜토리얼과 K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만나요. 안녕!